안녕하세요. 무지개 요정 우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립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세미나장이어서 약간 목소리를 조금 작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 부탁드려요. 인스타 쇼츠 영상이나 유튜브 쇼츠 영상에 립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입술이 뭐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헤어 디자이너고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는 사람이니까 거의 헤어 위주로 많이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퍼스널 컬러 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립 추천을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웜톤 편이고요. 봄 웜톤이랑 가을 웜톤 립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고고고! 뾰롱! 네, 지금 제가 바른 립은 뭐냐면요. 서울 데이지 컬러와 어뮤즈 2번 3대 컬러입니다. 헤라 서울 데이즈 컬러입니다. 약간 오렌지빛이 조금 더 많이 도는 코랄이어서 살짝 처음에 좀 당황을 했던 컬러예요. 근데 얘를 얇게 이렇게 펴바르면은 베이스 립으로 쓰기 정말 너무 예뻐요. 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컬러는 어뮤즈 듀 틴트입니다. 바로 2호 산들 컬러이고요. 글로시한 립이 요즘 트렌드잖아요. 얘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는 이제 데일리어도 쓸수 있고 약간 생얼 립에도 쓰면은 약간 생기가 도는 컬러거든요. 진짜 이 컬러도 진짜 적극 추천해 드릴게요. 얘네 컬러는 진짜로 봄웜 라이트 분들께 정말로 추천을 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봄웜 톤 분들은 촉촉한 감성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바른 다음에 얘를 같이 바르잖아요. 정말로 꿀조합입니다. 이렇게 글로시 립만 바르면은 약간 베이스가 조금 부족해서 입술 모양을 만들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입술 모양을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같이 쓰잖아요. 진짜 너무 환상의 궁합이에요. 저처럼 브라이트이신 분들은 이렇게만 하면은 밋밋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 릴리바이레드 체리 클러쉬인 저 얘를 쓰면은 진짜 얼굴에 형광기가 막 돌면서 그 브라이트만의 매력이 완전 돋보여요. 얘도 약간 오렌지가 약간 형광을 들어간 컬러거든요? 근데 그게 오렌지가 많이 돌지는 않아요. 발랐을 때. 그냥 좀 따뜻하다라는 느낌 정도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탱글탱글 립 연출이 정말로 잘 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탱글탱글한 립이 연출이 돼요. 얘를 바를 때도 이게 안쪽에만 이렇게 살짝 바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른 다음에 얘를 톡톡톡톡 해줘요. 짜자잔! 진짜로 보면 브라이트이신 분들은 이렇게 레드립이 살짝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얼굴에 형광등이 이렇게 켜져요. 이제 보면 라이트이신 분들은 이렇게만 끝내도 되지만 브라이트이신 분들은 약간 여기에 생기를 조금 더 넣어주는 거죠. 자, 이제 가을 뮤트 판을 보여줄 건데요. 지금 큰일 났어요. 안 지워져. 안 지워져요. 큰일 났어. 요즘 립을 왜 이렇게 잘 만들어요? 뾰로롱! 가을 웜톤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컬러는요. 바로 이거랑 이거입니다. 네, 다음 거는 디올 667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얘는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고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촉촉한 립인데 말린 장미 느낌이 들거든요. 오렌지가 정말 싫다라고 하시는 뮤트 분들께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가을 딥분들한테도 이걸 바르고 난 다음에 약간 브릭레드 같은 컬러를 같이 쓰면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디올 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니셜을 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니셜을 박는 게 뭔가 필통에다가 이를 쓰는 느낌? 그 바를 때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지르면서 바르는 게 아니라 약간 톡톡톡 하면서 바르거든요. 그러면서 입술을 전부 다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바르는 거예요. 이 컬러는 약간 뮤트 타입인데 글로시 립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 이 컬러 너무 추천해드려요. 네, 근데 이제 가을 딥분이신 분들은 이렇게만 바르면은 너무 밋밋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369번을 바르는 겁니다. 다음 컬러는 헤라 369번입니다. 얘는 진짜 딱 레드거든요.
근데 살짝 검은 물감이 한 방울 들어간 좀 다운된 레드예요. 369를 바를 때도 안쪽으로만 발라주세요. 발라서 음파. 가을 딥본드도 약간 글로시 립이 잘 어울리거든요. 이 조합도 저는 가을에 정말로 많이 하는 조합이고요. 약간 분위기 있는 느낌을 내고 싶을 때 하는 조합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을 분들이 아무래도 약간 매트한 립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매트 립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롬앤 번트 하트입니다. 네, 이 컬러도 이제 가을 뮤트 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컬러인데요. 얘도 원쿨을 많이 타지 않고 약간 말린 장미처럼 탁기가 살짝 도는 컬러예요. 디올 립은 약간 촉촉한 느낌이고 얘는 벨벳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진짜 말린 장미 가능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롬앤은 진짜 컬러를 정말 잘 뽑는 것 같아요. 가을 딥분이시라면 이렇게만 하면은 조금 밋밋해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릴리바이 레드 치명적인 석류인 척 얘를 한번 발라주는 거예요, 안쪽에다가. 그럼 약간 채도가 살짝 들어가겠죠. 가을 딥분들은 약간 안쪽에 살짝의 채도가 있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 꼭 넣어주세요. 얘는 약간 고추장 같은 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따뜻한 고추장 같은 립이고요. 약간 고채도가 어울리시는 가을 딥분들이나 약간 봄 스트롱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가을 딥분들은 얘만 바르면 밋밋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고채도와 조금 어울리시는 편이어서. 그래서 얘를 같이 발라주시는 거예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을 딥분들이 붉은기가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바르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저도 못 발라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약간 옅은 컬러를 살짝은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깐 다음에 안쪽에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네, 한 달 후면은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저는 이 입술을 좀 많이 자주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진짜 너무 예쁘죠? 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웜톤 퍼스널 컬러별로 립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 중에서 분명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립이 진짜 100개가 넘어요. 웜톤 립만 거의 50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온도감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것들만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누구나 잘 어울릴 거라고 이렇게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이제 헤어 영상만 올리다가 이렇게 립 제품을 알려드리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가끔 이렇게 화장품 추천도 할까봐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깨비 친구들이 이제 퍼스널컬러별로 추천하는 립이 있다 하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깨비 친구들끼리 서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깨비 친구들 안녕!